충남에서 육아 고민 해소에 나섰습니다. 충남도는 전국 최초 3대 무상 교육을 도입했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1일부터 충남도 내 75세 이상 노인들은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청년 창업 지원 사업에 충남 창업마루 나비를 설립했는데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특법 시행에 나서며 1억 달러 규모의 외자 유치 협약을 1천만 달러 규모의 외자를 유치해서 유치는 6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충청남도 영상 소식 아나운서 박현미입니다. 어느새 2019년도 저물어가고 있는데요. 다사다난했던 2019년도 5개 키워드로 올해의 충남도 주요 정책 뉴스 다시 만나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겠죠. 충남도는 전국 최초로 3대 무상교육을 도입해 화제가 됐었는데요. 올해부터 고등학생은 무상교육, 무상급식을 받고 중학생은 무상교복을 지급받았습니다. 또한 보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국 최초 24시간 보육공간인 충남 아이키움들이 개원했는데요. 충남 아기수당을 행복키움수당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임산부 배려 정책을 시행하는 등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충남. 도는 지난 7월부터 도내 만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내 농어촌 버스비 무료 정책을 실시했는데요.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사업뿐만 아니라 60세 이상 노인에게 제공되는 경로식당 무료급식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전달하는 도시락 배달 서비스의 단가를 인상해 큰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청년들과 함께하는 충남. 청년은 지역을 지탱하고 발전시키는 원동력이죠. 충남도는 민간 주도의 소통 창구인 충남 취창업 카페를 개소하고 서비스 혜택의 사각지대를 찾아가는 일자리 버스 운영, 충남 창업마루 나비를 개소하는 등 청년 취업 및 창업 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도약하는 충남. 올해 충남도는 도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대기질 오염에 대한 새로운 환경 정책 마련에 주력해 왔는데요. 지난 8월 도는 전국 최초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와 청정연료 전환 사업을 시작했으며 일상 속 에너지 절약에 따른 탄소 포인트 제도 참여, 친환경 자동차 구매 독려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협력으로 성장하는 충남.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가 성장하는 거겠죠? 도는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기업 유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 민선 7기 출범 이후 유치 기업 수만 2배, 금액은 3배, 본사 유치는 6배 이상의 성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연이은 대규모 외자 유치가 승승장구하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키워드로 본 2019년도 충남도의 주요 정책 뉴스 어떠셨나요? 내년에도 신선하고 다양한 정책들로 더 행복하고 살기 좋은 충남으로 도약하길 기원하겠습니다.